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터컬 스타컬즈의 김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왠지 제 기준 남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니트 추천 편입니다. 바로 리브 니트인데요. 리브 니트의 특징은요, 이제 마르시고 왜소한 남성분들, 멸치분들, 그런 분들의 마동석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니트입니다. 마동석보다 기호비 낫다니까. 기호비 난 동석 오빠가 더 좋아. 남자분들, 여자가 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딱 봤을 때 가슴팍이 이렇게 한 폭이 이렇게 두꺼워야 듬직한 거 아시죠? 그거를 페이크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니트들이에요. 꼭 보셔야겠죠?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리브 니트들을 소개합니다. 스토커즈. 자, 첫 번째 브랜드는 우네리 리브 니트인데요. 가격은 89,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울 50, 나일론 30, 폴리 10, 레이온 10이었는데요. 기본적인 소재 조합은 튼튼하고 짱짱하고 따뜻한 소재입니다. 자, 여기서 리브 니트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요. 굵직한 짜임이 보이는 니트, 이렇게 줄줄이 보이는 니트를 리브 니트라고 하는데요. 그 니트가 청키한 실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마동삭. 자꾸 웃기지 마. 난 마동석으로 갈 거야. 그 리브 짜임이 이제 두꺼운 청키한 실로 들어갔을 때 동석 오빠 가슴팍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드롭 숄더형으로 떨어지면요, 여기 어깨 폭을 조금 더 넓직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키한 리브 니트들은 오버핏 숄더로 떨어지고 조금 오버사이즈 핏으로 나오는데요, 요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제품 라지 사이즈로 준비했는데요. 아, 열자마자 이거 뭐야? 나한테도 딱 맞겠는데? 싶었어요. 모델분께서 180 이상이라고 하는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요 니트의 디테일은요, 어깨가 오버숄더 느낌으로 떨어지긴 하는데요, 폭이 엄청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매 부분에 홀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빼꼼 할 수 있는 디테일까지 있는데, 이게 남성분들에게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핏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게 허리가 되게 꽉 조여지는 핏이에요. 그래서 열자마자, 뜯자마자 어머 이거 강아지 옷 아니야? 약간 싶었는데 강아지 옷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은 마르신 남성분들께는 듬직한 어깨랑 가슴팍을 선사하되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핏을 만들어주는 리브 니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요 니트는 마르신 남성분들에게만 맞으실 거예요. 요게 라지인데 저희 모델에게 딱 맞더라고요. 저희 편집자가 입으면 이거 안습인데. 아무튼 슬림하신 남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니트입니다. 스토커즈. 다음 브랜드는 언코즈 제품인데요. 메리노 리브 니트로 가격은 69,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메리노 울 80%, 아크릴 20%인데요. 메리노 울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실제로 만져보니 제가 상상하던 그 메리노의 부드러움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입니다. 하지만 제 기준 4가지 니트 중 핏감이 제일 만족스러웠던 니트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 바로 밑단에서 오는데요. 밑단이 없어요. 소매도 밑단이 없고 밑에도 밑단이 없는데, 그게 저는 깔끔하고 댄디한 니트의 생명이다? 개인 취향이에요. 니트 중에서 밑단이 없으면 되게 깔끔한 룩을 연출시켜주는데요, 그게 바로 요 녀석이에요. 그리고 요 제품 미디움 사이즈를 준비했는데 저희 모델에게 아주 어깨도 좋고 가슴팍도 좋고 딱 좋은 사이즈였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고 댄디한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요 니트를 추천드립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 브랜드는 드로우핏인데요. 가격은 74,000원으로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소재는 울 65, 나일론 25%, 면 10%였는데요. 면이 들어가서인지 조금 만져봤을 때 그 퍼석함이 있어요. 포근함보단 조금 빳빳함?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요 제품 저희가 준비한 4가지 니트 중에서 가장 오버핏을 자랑하는데요, 내가 정말 말라서 많이 커져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 제품을 추천드려요. 요 제품 굉장한 오버핏에 품도 낙낙하고
소매까지 좀 긴 편이라서요. 조금 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립 니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소매에는 립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밑단 립 처리는 되어 있는데요. 그 립이 쪼여지는 립은 아니라서 막 첫 번째로 봤던 그 강아지 옷 있죠?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뱃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으로 가야 돼요. 첫 번째 제품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니트 중 립 짜임이 가장 눈에 잘 띄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니트 실 자체가 가장 두꺼운 실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봄철에 요거 하나만 입고 다니면 마동석 크, 내 품에 안겨라 이 엄마 씨 그런 느낌. 스토커즈 Stalkers. 자, 마지막 제품은 더 티셔츠 뮤지엄에서 데려와 봤는데요. 더 티셔츠 뮤지엄에서는 이 제품보다 두꺼운 리브 니트가 있는데요.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좀 얇은 녀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품 가격은 69,000원으로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소재는 울 50, 아크릴 50으로 50%의 아크릴 때문에 그 퐁중퐁중 부드러움이 들어갔고요. 50% 울이 까끌까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촉감적으로는 얘가 짱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소매와 밑단 립 처리도 없어서 티셔츠 느낌 느낌으로 이렇게 차르르 몸에 감기는 니트로 입을 수 있는 녀석인데요. 사이드 슬립까지 만들었어요. 대단한데? 신경 썼는데? 그런데 말이죠. 내가 칭찬만 할 줄 알았죠? 근데 요 녀석 어깨를 좀 신경을 덜 썼어. 그래서 어깨 끝쪽 포인트 부분이 약간 뾰족하게 서요. 요거 어떻게 해서 스팀으로 눌러서 없앨 수 있긴 한데요. 이왕 만드실 때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떡해. 죄송해요. 아무튼 요 제품 살짝 덩치감을 줍니다. 아무래도 청키함이 덜하기 때문에 이전 제품보다는 조금 마동석 핏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봄에 나는 조금의 살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토커즈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남성분들에게 듬직한 가슴팍을 만들어줄 리브 니트들을 리뷰하고 착색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제 기준 이런 거 지금 말고 봄철에 딱 코트를 딱 벗었는데 페이크긴 페이크지만 이렇게 듬직하면 내가 달려가 안겨야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자친구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에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 난 영국 가요.